치유의 풍요로움과 또 어머니께서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참 고이고이 키워오는 상징에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신생아 숫자가 작년보다 3만 1,700명이 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다시 1.3에서 1.1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져서 세계 최하위를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14%에 달해서 고령사회 진입이 드디어 예상되고 2013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의 중요성 그리고 임산부의 존중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 일에 전념해다시피 해서 임산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 해결하는 데 당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편하게 기르는 수 있는 세상 반드시 만들겠다고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새누리당과 각 상임위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히 뒷받침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경은이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 통일 야욕에 우리는 다시 한번 대북 경고를 하는 바이고 우리 스스로는 경각심을 높여서 철동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도 빈틈없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견지하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군 당국은 물론 정부와 온 국민이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노숙 투쟁 45일 만에 원내 복귀를 결정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간 풍찬 노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랜 노숙으로 해친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은 명분 없는 거리 투쟁에 국민의 호응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결감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가는 것은 자유고 한순간이지만 돌아올 명분을 찾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렵사리 원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제1야당 대표답지 않게 꼬리를 남긴 것은 유감입니다. 노숙투쟁은 접겠다며 시청광장 앞 천막은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들에게 투쟁의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과 분열의 막말 저주정치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전병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종일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 입을 틀어막는 신독재,
권력기관의 횡포, 민주주의 후퇴와 같은 적개심 가득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제2의 부마 항쟁을 시작해 박근혜 정권이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흡사 얼마 전 북한 노동신문이 현 집권 세력을 유신 독재자의 후예라고 모독하며 박근혜 패당,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파쇼적 폭압의 칼이라고 했던 막말을 반복해서 듣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 독재시대이고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말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또 그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나 집회, 결사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행위 외에 우리 국민 누구나 SNS 등을 통해 활발한 정치 활동과 표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열린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만이 국민과 민생은 간중에도 없이 70년대식 민주대 독재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과정의 대리투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사적 결사체가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공적 결사체로서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따를 때 정당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대리 부정 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선거 4대 원칙을 명백히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의 4대 기본 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단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 행위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인데 하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는 비단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대리투표와 부정경선이 우리 정치의 버젓이 대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재벌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이 총수의 사금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부실 계열사들을 연명시키는데 불법으로 금융회사가 동원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 재벌 총수들이 서민들의 목돈, 서민들이 맡긴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 라는 경제 민주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 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이런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분리를 반대해온 재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금융감독만 잘하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의 부실 문제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2년 남짓하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금융감독이 완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묻는 것과는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금산분리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공약,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그리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리 투표를 한 피고인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의외이고 충격입니다. 재판부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범죄 행위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습니다. 또 다른 6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들 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을 몰라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비밀, 보통, 평등, 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입니다. 이번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초 폐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핵심 책임자인데도 말 바꾸기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대여 투쟁 강화를 위하여 서울 광장 천막 침대는 접고 대신 국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로 돌아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국회 내에서 선의의 정책 입법 경쟁을 벌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장애투쟁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1야당다운 야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달라는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을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로 돌아오면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투쟁 방식 진화 운운하며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안 플러스 제야 세력을 아우른 이른바 신야권 대연합 구상을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오늘날 통진당 종북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원죄가 민주당의 야권 연대니 빅텐트니 해서 표만 되면 편을 먹겠다는 행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시점에서는 깊이 반성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투쟁 일변도의 신야권 야합이나 온갖 세력을 다 끌어모으는 잡식 연대를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 국방 외교 문제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심판받는 담대한 자세로 야당이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초 폐기와 관련해서 최근 노무현 재단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한길 대표라든지 또는 민주당에서 이 사초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문재인 의원 자신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통진당 대리투표 등 당내 부정선거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로서 첫째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 경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둘째 당내 경선에 선거 4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이며, 셋째 신뢰 관계인에 대한 대리투표였을 뿐이며, 넷째 대리투표를 관리 안 한 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은
상권 분립 취지에 어긋나지만 자칫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헌법 제8조의 경우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대리투표는 정당 활동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특히 이번 대리투표 행위는 단순한 정당 내 의견 수렴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정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중앙지법의 상이한 판결은 자칫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서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립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외교적 노력과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내치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불만도 있지만 더 큰 불만은 적기에 인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5개월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고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공석기간이 2개월이 다 되어서야 후임자를 임명하였고 현재 감사원장도 공석이 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총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자가 언제 결정될지 전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사의 신중함이 지나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선을 위해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 그 모든 힘을 다 바친 애쓴 동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우리 당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기력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당론을 정하고 또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당론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저는 촉구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위한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자칫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야 전략에 임해 줄 것을 같이 임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식적 사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 판결은 부산, 대구, 광주지법 등 다른 6개 법원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내려진 유죄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도 동떨어집니다. 많은 목숨이 희생된 4.19 민주혁명도 대리 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대 민주주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진리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의 각 기관, 단체의 장선거,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대리 투표가 난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고 오랫동안 확립해온 불변의 진리에 대한 불필요한 도전입니다. 법원의 판결 기준은 법률 규정과 법관의 양심이지만 그 이전에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양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북한 동향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초강경 대남 위협 태세에 돌입했고 김정은이 3년 안에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했으며 김정은 체제 2년 만에 군단장급 이상 44%를 바꾸며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능력 강화를 위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도 실시했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해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들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위와 같은 국회 정보위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10월 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 압력을 모면하려는 국내 정치용이라며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으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를 통해 알려진 소식들이 설사 도청도설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한날 시시콜콜한 국내 정치용 내용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이해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은 속내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보의 브리핑 내용이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국내 정치용이 맞는지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표명하는 민주당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향후 의정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국감이기도 보다는 정책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어린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철을 만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대처럼 조용하면서도 진지한 국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한바탕 판을 벌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나 CEO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낸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감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야당의 일일 일권주의, 한탕주의식 폭로성 발언입니다. 일문일답식은 즉석에서 바로 대처하기가 쉽지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식 경우엔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대문짝만한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해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피감 기관마다 상황실을 만들어 가동하는 등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쟁점이 될 만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할 말을 하며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면방을 당하는 예도 있고 반대로 기관장이 소신을 갖지 못해 정부 차원에서 확신이 선 시책에 흠집을 내는 예도 덜어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기관장이 수모를 당하거나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고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1949년에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이날을 기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상에 정식으로 언어로 등록된 것이 126개입니다. 1만여 종족 가운데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종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28개라고 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28개 문자 중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사람, 만든 날짜, 만들게 된 동기와 취지가 기록된 것은 우리 한글뿐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문화가 이 한글을 토대 위에서 성장했고 숱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민족이 굳건히 살아남는 것도 고유의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위대한 한글을 재해석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세계 제1위를 차지하는 IT 산업도 한글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외국인에게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지, 또 그 옆 세종문화에 관한 회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글날을 단순히 하루 쉬는 공휴일로만 취급해야 하는지 보다 격조 높은 날로 승화시킬 방안을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기념행사를 세종로 동상 앞에서 내외 국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알차고 보람된 행사로 거행한다거나 대대적이고 다양한 경축행사, 그리고 세종로에 가면 세종대왕의 얼이 항상 흘러넘치는 거리로 조성하는 등 격조 높은 한글날로 승화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지표인 문화 융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제무역,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조치한 것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특허 침해라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이 충격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허 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분야로 공정성이 무엇보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잣대가 판을 친다면 세계 무역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내 식구 편들기식의 이중잣대라면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세계 무역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우려를 야기하는 미 행정부의 반시장적 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는 민심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피감기관에게 하고 싶은 정책 질의를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응답하라 2013 공모전을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오늘 10시 30분 정책위 의장실에서 국감 질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0여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8건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시상식을 하면서 직접 국민들의 말씀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의 수상자들은 회사원,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예리하면서도 생활에 밀접한 정책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와 절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를 내실화하기에 당 정책위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특위를 최근 설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신 심재철 최고위원님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좋은 대안과 함께 특위에서 마련한 제안을 잘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아파트 관리비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은 일찌감치 화성에는 서청원 후보,
포항 울릉에는 박명재 후보로 공천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고 민생을 확실히 챙길 경륜 있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선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온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지역 일꾼, 나라 일꾼이라고 자신합니다. 당은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고장난 레코드판을 틀어놓는 것처럼 또다시 정권 심판론만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번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연구원 개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제1차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원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국회의원 정수를 2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당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명칭을 여의도 연구원으로 변경하였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개원으로 당의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실버세대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최고위원회에서 실버세대 위원회 추가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30분 당사 2층 강당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버세대위원회가 각 지역의 실버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장과 연계한 시니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창구를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청년회 구성도 완료됨에 따라서 내일 오후 2시 당사 7층 제2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청년회의가 2040 세대와 소통하고 2040 눈높이에 맞춘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에 표제부만 삭제했으니 삭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의록 폐기를 위한 구차한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봉화 이지원에서 복구된 그 회의록이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재단분들이 주장하듯이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을, 최종본을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멀쩡한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을 폐기시켜놓고 단지 초안의 표제부만 삭제했으니 삭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위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할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이관 대상 목록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봉화 이지원에서는 발견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른다.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장본인들이 우리는 모른다. 모르니까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했으면 당연히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봉화 이지원에서는 발견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빼돌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2월 당시 상황을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퇴임하기 직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최종본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봉화 이지원에 가는 봉화 이지원을 백값을 떴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국정원과 똑같은 그 개인 파일을 등재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 상황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초 빼돌리기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노무현 재단 분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초 빼돌리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왜 했는지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 바꾸기가 너무 지나칩니다. 말이 말을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짓말에 새로운 거짓말이 보태집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런 거짓말을 늘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생산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